우리가 원하는 디렉터의 모습이었지 않나. 게임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임을 같이 하는 게임으로 봐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디렉터 자리잖아 사실. 왜냐면은 대화가 현실적으로 통하니까. 근데 금강선 디렉터는 그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우리랑 같은 포지션에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그게 능력인 것 같아 그게. 로스타크죠 여러분들. 네. 참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 반갑다라는 말씀도 못 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우선은 이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3조고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이 부분들에 대한 문장은 내일부로 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몬스터 외형 변경 이슈가 저희가 패치노트를 작성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 정말 너무 죄송하고 더 발전되고 나아가는 로스트아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 님들도 보셨다시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고요. 게임 디렉터 자리에 있기에 좀 아쉬운 사람이 아닌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긴 하네요. 어휴. 사실 이게 루아온 때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조고 이슈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 3조고의 그 텍스처는 2014년 6월에 만들어진 리소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원하다가 퇴사를 했대요. 우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해서 바로 당장 내일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화재 복원 및 역사 관련된 사업의 지속적인 기부로 우리의 이제 잃어버린 신뢰 문화에 관한 부분을 인식을 재고를 하겠다 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서비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중국 서비스의 기조는 클라이언트를 이분할하는 게 맞다. 계속 그런 기조였는데 작년 12월 말 이제 판호 예측도 못한 판호가 갑자기 오픈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12월 말부터 5월까지 총 약 6개월 동안 현지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그로 인해서 기존 계획보다 아바타가 1.7개 정도가 손실이 됐다. 16개 몬스터 변경 이슈. 그건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불거진 게 아니었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거를 5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5개를. 운명의 빛. 붉은빛 색깔 중국 현지화를 위해서 바꿨다는 이슈는 실제로 아니다. 이 페트라니아 이 스토리 라인업에 대해서 변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그 변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드를 바꿨을 뿐 그러니까 조명을 추가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현지화가 아니다. 그리고 베스칼 같은 경우에는 이거 특정 커뮤니티에서 타게임하고 비슷한 이슈가 있었다는 게 와우의 무장한 흡혈날개랑 비슷한 이 이슈였네. 요 이슈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은 다른 색감을 입힘으로써 좀 논란을 피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작업이 이제 해외 로컬라이징 이슈랑 겹쳐버렸다. 그리고 이제 소울리터입니다. 이건 원래 아바타가 두 벌이었는데 그냥 다른 아바타를 보여준 것뿐 원래 이제 나올 아바타다 라고 이거는 일축을 하셨고요. 큰 거는 이거지 사실. 몬스터 외형 변경 이슈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현지화를 시켜버리려고 의도를 했다면 16개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입혔겠지. 근데 왜 16개만 했을까? 이거는 실수로 들어간 거다. 그리고 이제 패치노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한 사람이 전체 패치노트를 관리해서 태우는 방법이 아니라 많은 대규모의 팀이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해당 부분의 업데이트 패치노트를 검수를 하는 작업이었답니다. 이제 몬스터 외형 변경 이슈에 들어가는 그 파트의 실수였다. 거죠. 이거는 뭐 하여튼 생각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괄 디렉터 자리의 부재에 대한 이제 이슈입니다. 이쪽이 말이 정말 많았어요. 일단은 금강선 본인이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놓은 건 아니다라고 일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선 디렉터님은 연임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유저분들 말이 맞다.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총괄 디렉터 자리가 비어 있는 거는 큰 손실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결과가 도출이 안 됐다. 11월에 5주년 있죠, 저희? 5주년 안에 총괄 디렉터 뽑겠다. 솔직히 여기서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때 분위기 안 좋으면 총괄 디렉터 안 뽑고 금 디렉터가 임시 디렉터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이게 약간 묘수야. 아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그냥. 이제 이거 가보면은 이제 컨텐츠의 피로도 이야기 나왔죠. 카더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대로 줄이기 전에 왜 이대로 줄여야 되나를 생각을 해보니 파밍의 재미라는 걸 조금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디언 터벌도 이게 진짜 본인 생각에는 이게 진짜 피로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약간 미들라인에 좀 집어넣는 미들 컨텐츠에 좀 집어넣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업데이트에 대한 기조를 확실히 바꿨다. 템포 업 시킨다. 기존에 운영자 측이 약속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3개 만들겠다 이렇게 확실히 못
작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수직을 이제 이런 방향성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 완전 극수직 컨텐츠보다는 이렇게 수직을 해서 니들이 세진 거를 느낄 수 있는 체감성 수직 컨텐츠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방향성으로 고려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6회 제한 지금도 이게 유효한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인파 관련해서는 이거 진짜 중국몽 아니니까 한 번만 좀 봐라.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들 자신감이 있어 한다. 개발자들을 보듬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남인파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잘 나올려는지. 근데 강선영이 기상술사 괜찮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개상타치긴 했어요. 뭐 지금까지도 인기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너프됐다는 게 문제긴 해. 다행히도 남인파는 제 결혼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저도 좀 여유있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남인파는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제 소울워터는 모션 이슈, 창술사 리소스 활용한 거 없다고 일축하셨고요. 이렇게 말해봤자 의견은 분분할 거기를 알기 때문에 당장 지금 2주 남은 출시일 전에 다 고친다고 합니다. 이거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이거 다 고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핫딜, 오늘 거 중에 제일 기대되는 말이었는데 7월 중에 리벤지 배치한답니다. 핫딜 리벤지 배치한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요거. 그리고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가 10일 동안 굉장히 악화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에키드나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면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얘 뭐 있나 봐. 이 에키드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아키스 전 욕망 군단장입니다. 근데 이 욕망 군단장 자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몽환 군단장 자리를 넘보다가 비아키스가 아브레리한테 꼬지르면서 모가지 치고 그 자리를 이제 비아키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전 욕망 군단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유적 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답변은 없었어요. 조만간에 방송 또 할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10일 동안 3부작 방송 너무 죄송하다. 신뢰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지만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다. 그래서 한순간에 믿어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보여주겠다. 매너리즘 반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내 사견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중국 서비스에 관한 거는 신뢰는 복구하려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깨어진 신뢰 이 부분은 스마일 게이트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괄 디렉터 이 정도로 책임이 많고 이 정도로 포지션인데 이거 내부적으로 누가 하려고 하겠나. 이거 사실 뭐만 하면 금강선 디렉터랑 비교가 돼버릴 텐데 사실 어려운 자리긴 해. 진짜 독이 든 성배라서 이거 금강선 디렉터를 너무 빤다 라고 하셔도 솔직히 나는 못 믿어. 누가 이 자리 와서 이 정도로 케어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 3대장 외적으로 디렉터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3대장 중에 디렉터가 된다면 나는 병탁이 형이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다. 솔직히 재학이 형도 이미지가 되게 좋았는데 그 형 이번에 멘트 실수 하셔가지고. 상복이 형은 사람은 착한데 상복이 형은 내 생각은 이제 그거야. 지금 강선영이 말한 거 적어도 반년 안에 쇼부 다 봐야 된다고 해요. 또 이번에도 무슨 3차각성 이슈처럼 예고에 예고된다? 그럼 신뢰 복구 못한다. 증명하는 게 맞아. 이제 증명해야 돼요. 난 솔직히 이번에 눈에 보이는 거 없이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걸로 끝낼 줄 알았는데 그냥 존내 묵은 체중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저 짧은 소통 하나가 나는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이게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이게 야 근데 이거 나 금강선 디렉터님이 수바 이 디렉터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정치판 갔어도 크게 한 건 했을 사람인 것 같아. 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디렉터의 모습이었지 않나. 뭐 중간에 뭐 벨가누스 버스 옛날에도 벨가버스 죄송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디렉터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임을 같이 하는 게임으로 봐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디렉터 자리잖아 사실. 왜냐면은 대화가 현실적으로 통하니까. 근데 금강선 디렉터는 그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우리랑 같은 포지션에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그게 능력인 것 같아. 그게 대가리 깨져서 후구새끼 이래도 게임을 믿네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게임 즐겁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로스트아크 방송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의 이 업데이트 방향 기조 그리고 라이브 소통 자주 하겠다. 그리고 오늘 즉각적인 소통한 거 보면은 믿어볼게요. 전 대가리 깨졌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그냥 믿어볼게요. 또 아 나 아까 중간에 전화도 받았지만 나 지금 뭐 좀 하러 가야 돼. 지금 나 오늘 또 이거 지금 웨딩 플래너님 약속 잡아놓고 이거 파토 시키고 온 거야 님들. 아니 론이 아니라 수바 결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님들. 수바 씨 아니 웨딩 플래너님한테 수바 오늘 금관성 디렉터님 라이브 방송 있어서 튑니다 뭐 이렇게 말한 건다 내가 아까 좀 그랬어요.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